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초경을 하면 알아야 될 물품이 꼭 있죠. 이게 바로 뭔가요? 생리대죠. 네, 생리대인데 생리대 종류가 진짜 많아요. 그죠? 종류가 뭐가 있어요? 생리대는 크기별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회사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소형, 중형, 중형, 대형. 특대형. 그리고 이제 팬티 라이너. 보통 처음에는 어떤 걸 구비하는 게 좋을까요?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중형 날개형을 아, 맞아요. 구비하는 게 네, 나도 중형 날개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왜냐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. 내가 얼마나 많을지는 또 모르니까. 그리고 또 이제 신원님 날개형을 얘기하신 게, 이게 이런 날개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. 아니고, 여기 속옷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잡아주는 거여서, 이게 조금 팬 방지. 네,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. 가끔은 이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오셨는데 꼭 기저귀 발진처럼 하고 오시는 분들 있죠. 한 생리대로 너무 오랫동안 쓰고 오신 거예요. 거기에 발진이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아무리 이제 좀 부드럽고 이제 면과 같은 생리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생리가 끝나가는 날쯤 되면 되게 피부가 예민하면 또 따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생리대를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못 쓴다든지 한 개를 진짜 그럼 안 돼요. 그러면 정말 이제 너무 아플 수가 네, 병원에 꽤 오래 다니셔야 돼요. 자꾸 반복적으로 겉에가 간지럽거나 아프다. 그러 아니면 겉에가 빨개지거나 그렇다. 그럼 그때는 다른 생리대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패드를 우리가 생리대를 하면 한몇 시간 정도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. 안에 앉죠. 예를 들어 생리량이 너무 많으면은 빨리 바꿔야 될수 있는데 많지 않더라도 두세 시간 정도는 그래도 밖에 있을 때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땀도 차고 거기가 습해지면은 결국에 질염이 생기고 결국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까 2시간이 안 되더라도 4시간 이상은 넘지 않도록 맞아요. 않도록. 자는 중간에도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막 세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이불도 막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버나이트 좀큰 거가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팬티형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속옷 대신에 팬티형 타입을 입고 아침에 그냥 바꾸시면은 잠도 편히 주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생리량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나 잠을 못 자겠어 하고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고 밖에 나갈 때는 그러면 그거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다.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거든요. 뭐라? 위생 팬티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세는 거에 대한 방지는 아니고 얘가 방수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. 방수 역할을 하고 생리가 묻었을 때도 조금 더 속옷이 잘 빨리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 팬티를 구입해서 쓰면 편할 것 네. 지금부터 신원장님이 생리대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. 생리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. 우선은 이게 라이너고요. 그리고 라이너랑 이건 중형이요. 이 사이에 소형이 있을 수 있고 대형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오버나이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면 부착대를 이렇게 열어요. 이렇게 열면 팬티 라이너가 나와요. 여기는 손은 더러우니까 맞아. 웬만하면 여기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.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여기랑 좀 달라요. 여기는 날개가 날개가 있어서 아까 신원님이 말씀하신 게 날개인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접착면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떼면 여기 접착제가 같이 떨어지게 보통은 되어 있죠. 네, 그래서 이게 중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착제를 떼면은 그것도 이제 크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이 접혀있거든요. 이렇게 진짜 많이 접혀 있네요. 밤에 안전하게. 네, 팬티 뒤까지 세지 않도록 할수 있는 팬티에 붙여볼 건데 팬티에 이 안에 피부가 닿는 이 부분에 붙여주면 돼요. 이거는 중형이고 이렇게 해서 팬티 앞면에 이렇게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날개는 이거를 감쌀 수 있게 이렇게 팬티를 감싸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옆으로 세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다 하고 생리대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될때 어떻게 버려야 버려야 되는 거? 하면 이렇게 띡 떼서
아우, 그러면 안 돼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출혈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새로운 뜯었으니까 뜯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버리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, 변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. 막혀요. 그러면 뚫어야 돼. 그리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파우치. 그렇죠. 와,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.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예쁜 캐릭터가 지금 라이언. 아,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좋아요. 지금까지 초경실 우리가 많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생리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혹시나 지내다가 누구한테 묻기가 그렇고 궁금하다 그러면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